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이 더없는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사당화 논란에 빠졌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것은 당 혁신이 아니라 당 사유하다. 김용태 의원이 했던 말이었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SNS 글을 통해서 한국당이 왜 비호감 정당인지 알아야 한다. TK 이한국 퀴즈들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라 일갈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통화하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출판 기념회 예. 열으셨는데 그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대구 수성갑 출마를 그 생각을 했다가 예. 이제 그 생각을 철회를 하고 접었습니다. 예. 아, 그동안 뭐 적지 않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예. 에, 서로 이제 위로 연 겸 예. 그 출판 기념을 하면서 또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예. 출마를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일체 초청 없이 저희들끼리 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대구로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은 여전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가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뭐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나가는 거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잘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대구는 나가지 않겠다. 예, 그렇습니다. 뭐 험한 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험지로 나가겠다. 예. 예. 아까 제가 위원장님 페북글을 잠깐 언급했는데 비호감도 예. 60% 자유한국당을 의미한 예. 것일 테고요. 예. 인적 쇄신의 핵심은 TK다. 이한국 퀴즈들은 물러나라. 예. 이한국 퀴즈들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보면 때로 이제 수시로 그 정부의 뭐 하는 행위를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묻기에 당신들은 심판할 자격이 있느냐? 예. 아,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에 묻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호감도가 있는데 그 여러 군데를 출발점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이 특히 TK 지역에서 친박공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친박 마케팅. 예, 친박 예. 마케팅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의원을 저쪽으로 옮기고 막 그 야단을 쳤는데 예.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180석 얻겠다고 예측되었던 선거가 120석밖에 못 얻고 예. 그 이후로 그래서 그것이 다시 탄핵을 불러오고 이렇게 갔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 원인들을 보면 결국 그 뿌리가 그 불공정한 공천 예. 이런 것이 큰 하나의 그 이미지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다소 본인들이 좀 억울해 하더라도 예. 억울하다고 생각되지만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예. 책임지는 차원에서 예, 책임지는 차원에서 예. 또 같이 그 뭐 책임을 공유하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좀 희생을 결심해줬으면 예. 좋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한구 공천, 이한구 퀴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최순실 공천이다 이렇게 공격하던데요. 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그 이한구 공천이 아니라 최순실 공천 아니냐 그런 식으로 공격하던데요. 예. 그거는 이제 정말 예.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요. 당시 예. 이한구 위원장이 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바람에 당이 엄청난 분열을 일으키고 예. 결국 당이 나중에 쪼개지는 그런 현상까지 있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그 당이 가졌던 그 이미지를 예. 다시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예.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짚고 가자. 특히 제가 어제 대구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 마당이니까 예. 대구 지역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대구 지역이 굉장히 강세 지역이고 예. 그런데 지금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보면 뭐 PK 지역 혹은 수도권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을 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제가 안타까운 것이 예. 이 정말 이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원칙이나 그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예. 정말 좀 나가야 될 사람들은 안 나가고 음흠. 좀 당에 남아있어도 괜찮다 아니면 당에 남아있어야 된다 싶은 사람들이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지금. 예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국민에게 감동을 못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방법은 뭐 공천 때 뭐 이렇게 배제를 한다든가 예. 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당이 또 분란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그쪽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예.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시민들을 설득해 나가면 감히 무슨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이런 생각도 못할 겁니다. 또 상대적으로 좋은 분들을 모시면 되고요. 예, 그 대구 지역에서 어쨌든 좀 계셨으니까 예. 대구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뭐 이항구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저보고 무슨 나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예. 오늘 만나는 종교지도 아침에 종교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그 지식인 그룹들 또 지금도 사실은 그 시민 그룹들을 만나는 중에 지금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들 잘 했다고 그럽니다. 아, 잘했다.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한교안 대표 단식 이후에 당직자 일괄 사표 받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임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이죠. 한교안 대표의 친정체제가 강화됐다. 사당화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당화라는 말은 쓰진 않겠습니다만. 예. 친정체제가 강화됐다는 것은 뭐 확실한 것 같고요. 예. 또 그 다음에 그 친정체제가 강화되면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지면 좋은데. 예. 지금 나경원 대표 그 임기 연장 문제에서 보듯이. 문제 이 통합이라든가 또 화합이라든가 이렇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당내에 그 소요를 일으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예. 그 사실 그 나 대표 그 이 임기 연장권 같은 것은 사실은 전혀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예.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해서 금방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심지어 그 뭐 의원총회를 소집해서라도 당 대표나 그 최고위원회의 그 최고위원들이 가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 그 의원들도 다 그 입장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대표되고 나서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오르다가 그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헛발질, 뭐 조국 장관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한 것은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끊임없는 장애투쟁, 박찬주 영입 논란, 뭐 삭발, 단식, 또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까지 정무적, 전략적 판단이 부족한데 과연 이렇게 해서 총선을 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당내에 있다고 하는데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비대위원장을 끝낼 때 지지도가 30%였습니다. 예. 그 리얼메터 기준으로. 예. 근데 그것이 이제 크게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예. 심지어 20%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뭐 예.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숙제를 하지 않으면 비호감도를 줄일 수가 없고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여러 가지 그 투쟁을 하는 거는 뭐 다 좋다고 치고 결국은 가장 지금 선거를 앞두고 해야 될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예. 그 인적 쇄신에 대한 분명한 그 철학과 기준 이런 것을 내놓고 그걸로서 심판을 받을 때 저는 그 비호감도가 깨어질 수 있고 또 지지도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읍참마속이라는 단어를 황교안 대표가 썼단 말이죠. 예. 지금 위원장님도 인적쇄신이라는 말을 했고 예. 그런데 오히려 진정체제가 강화됐다고 하면 인적쇄신도 안 되는 거고 읍참마속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친정체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다 뭐 안 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친정체제를 강화한 다음에
바로 그 중요한 측근들, 그 참모들부터 스스로 목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 예. 아니, 예, 저, 제가 그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당협위원장 정리를 할 때, 우리 김용태 사무총장부터 먼저, 자기 스스로 목을 쳤지 않습니까? 예. 아, 그러니까,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하여튼, 지금 당장은, 그, 여러 가지 비판이 있고, 또, 소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의원이 네. 내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오죽 사람이 없으면 예. 주변에 그렇게 했겠나 싶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뭐, 하여간 참 그 답답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말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예. 그런 생각됩니다. 뭐 청와대나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검찰 개혁이 무슨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한지 모르겠는데. 예. 어떻게 해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 걱정했던 바죠 사실은. 걱정했던 바. 예. 예, 왜냐하면은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 같은 것이 무슨 적폐다 뭐다 이러면서 그런 이름 아래 예. 곳곳에서 그 자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안 터져도 정권이 끝난 다음에 터질 수도 있고 레임덕이 들어갔을 때 터질 수도 있고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사안인데. 예. 예. 이 본인들 스스로의 철학에도 위배되고 예. 이런 일들을 참 하고 있었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비극적인 예. 상황입니다. 그럼 위원장님은 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목적으로 이런 수사를 벌였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죠. 아, 그거 그렇게 보지 않고 뭐 예.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선거 임박해서 평상시 하던 수사도 멈춰야 될 판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예. 다음에 뭐 지역이 확정된다거나 하면 다시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었고요.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오겠습니다.